이렇게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시인은 이제 9절에서 다짐을 합니다. 내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짐을 하죠. 자, 우리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시인은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이전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노라고 다짐했어요. 2절에서도 그 얘기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기도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호와를 의식하며, 여호와를 의식하며 여호와 앞에서 인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표준 새번역에서는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다 같이요.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주님이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언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말합니까?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입니다. 생명이 있는 땅은 직역하게 되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지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정과 헌신과 성김과 봉사도 사실은 살아 있을 때 해야만 하는 거죠. 이 시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신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자,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을 읽을까요? 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살았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언제나 내 앞에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 베들레헴 목동으로 양떼를 칠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가 지명수배자가 되어 쫓기는 삶을 살 때도 언제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를 때도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앞으로의 남은 인생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식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앞에 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산다는 것은 아,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보고 계시구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앞에 계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다윗은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었던 사람이죠. 정말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또 지금 치러 올라가니까 하나님의 때를 물었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전에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전에 모시고 산다는 것은 단순히 인식하고 의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사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사는 자가 누리는 축복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전에 모시고 살아간다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첫 번째 축복이 뭐냐 그러면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이렇게 많은 배신과 저주를 당했지만 이런 아픔을 경험했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3편 6절에서도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여호와 칭찬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천만인이 나를 둘러 여호와 칭찬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이 고백을 보게 되면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내 앞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전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두 번째 축복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자, 시편 16편 9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항상 여호와를 의식하고 내 앞에 모시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며 살았더니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당장 뭐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배신하고 떠났던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내 앞에 무릎 꿇는 것도 아니지만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지만 주님을 내 인생의 목전에 모시고 살았더니 내 마음이 즐겁고 내 영도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전에 모시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의 인생을 살아가면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게 될까요? 그것은 내가 모시고 살아가는 내 사모하는 주님이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다 같이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대요. 그리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런 주님을 내 인생의 목전에 모시고 살아가게 되면 너무나 당연하게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내게 흘러오는 것이고 주의 오른쪽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이 내게로 흘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기쁨이 충만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내게로 흘러오잖아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예뻐하는 사람 만나면 보는 것만으로도 기쁠 때가 있잖아요. 요즘 저희 부부는요, 제 손녀가 보낸 동영상을 보느라고, 예, 그 동영상을 보면 그렇게 기뻐요. 예, 꼭 비타민을 먹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손녀가 재롱을 떨어도 그렇게 기쁨이 내게로 흘러오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데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면 놀라운 사실은 주님 안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내게로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한숨 짓고 탄식하며 살기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기도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을 저들이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뭐 우리의 문제가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주님을 내 인생의 목전에 모시고 살아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내 인생의 목전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세 번째 축복은 육체도 안전하게 살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 시편 16편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여러분, 내 육체도 안전히 살게 된다고 그랬죠? 내 육체도 안전히 살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심을 가장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 다윗 아닐까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요, 정말 죽음의 고비가 많았어요. 한 번은 사울왕에 의해서, 사울왕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를 당했어요. 이제는 뭐 하늘로 솟아오르지 않으면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에 이 다윗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순간에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게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왕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 바람에 다 잡아놓았던 다윗을 그냥 놓아두고 블레셋과 싸우러 가게 되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심을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요,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말을 무려 몇 번이나 했냐면 19번이나 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은 내가 이제 끝났구나, 나는 이제 살 소망이 없구나,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했을 때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하는 분에게만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이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목전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기로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기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렇죠?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이죠.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나는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시인이 나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게 된 또 다른 결심의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에 대한 실망입니다.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 11절의 말씀은 사람에 대한 실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짓말쟁이다라고 하는 말은 위증하다, 시건하다, 약속을 지키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입술로는 호언장담하지만 실제로 고난이 닥쳐오고 환난이 다가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장담했던 일조차 얻지 못하는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는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막상 자신의 인생 가운데 환난과 슬픔이 다가오고 수월의 고통이 임하는 사망의 줄이 내게 임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 임하니까 누구도 자신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도 자신의 고난에 함께 동참해주지 않더라는 거죠.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했지만 그들이 도망을 갔습니다.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요 이렇게 재미있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고통이 하도 심할 때는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 번역에서는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우리 세 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두려울 때에는 아무도 믿을 사람 없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인은요 자신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떤 사람으로부터도 도움을 받지 못했고 도리어 사람들로부터 많은 실망을 당하였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는 사람이 모두 거짓말쟁이다,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다 라고 할 만큼 사람들로부터 큰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신이 언제 인간에 대한 실망을 경험했어요? 언제 사람은 누구도 믿고 의지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면서요.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인간에 대한 실망을 경험한 거예요. 인간은 의지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사람에 대한 실망이 실망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기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부모 사랑해야 하지만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내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용서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긴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도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 대하여 실망하셨습니까? 인생을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사람에 대하여 실망한 적이 있을 거예요. 내가 믿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사람, 내가 도움을 주었던 사람, 심지어는 내 자녀, 심지어는 내 남편, 심지어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여러분 정말 한 번쯤은 사람으로부터 실망을 당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할 때가 있단 말이죠. 이 시인도 사람에 대해서 실망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에 대한 실망이 낙심으로 끝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실망이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실망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거죠. 두 번째로, 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게 되었느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에 대한 실망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10절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는 믿었도다. 왜 이 시인은 나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삶을 살리라고 다짐하고 결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대히 선포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었도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실망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인은 언제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말할 때입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라고 말할 때입니다. 그러면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을 때가 언제죠? 우리가 앞서 생각했던 것처럼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는 고통을 말하죠. 그러니까 정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는 처절한 고통의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리고 지금의 이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믿었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공동 번역과 새번역에서는 좀 더 쉽게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 번역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리 고달프냐 하고 생각될 때에도 나는 믿음을 잃지 않았다. 여러분 굉장히 공감되는 표현이죠. 자, 새번역도 마찬가지예요. 새번역을 읽겠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고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요, 뭐 한가하고 문제 같고 평탄할 때가 아니라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프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라고 생각될 때도 나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처한 상황이 고달프고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그래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꽁꽁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사망해서 하나님이 내 눈을 눈물해서 하나님이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져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흔들리고 낙심하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배후를 보지 못해요.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만 봅니다. 현상만 봅니다. 현상만 보고 불평하고 현상만 보고 낙심하고 현상만 보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현상만을 보는 자들이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배후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왜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갔어요? 그것은 파도를 밟고 서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 풍랑만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고 내 인생의 삶의 현장 속에 불어오는 인생의 풍랑만을 보고 두려움 가운데 점점 그 물속에 풍랑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많아요. 내가 처해 있는 인생의 풍랑만을 보고 그 배후에 파도를 밟고 서 계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그 풍랑만을 보고 두려움 속에서 점점 그 풍랑의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엘리사의 사한도 마찬가지죠. 아람의 왕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아람의 군대를
동원해서 보내가지고 도단성을 예우쌌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예우쌌어요. 엘리사의 종 사한이 말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있는 그곳을 아람의 군대가 완전히 둘로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엘리사의 사한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아, 내 주여 어찌하리까? 이렇게 반응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 이제 주님 나는 끝났네요. 아, 내 주여 어떻게 해요? 우리는 꼼짝없이 당했네요. 뭐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자신을 죽이려고 둘러싸고 있는 아람의 군대만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파송한 불말과 불병거로 무장된 천상의 군대를 보았단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아람의 군대만 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파송한 천사들의 군대, 천상의 군대를 보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배후를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풍랑만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달려드는 인생의 골리앗만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삼키려고 덤벼드는 어둠의 영, 악한 마귀만을 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인생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마귀를 멸하시고 승리하신 하나님,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그 주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